컨텐츠 청구를 받게 됩니다. 네. 기본 그 참가하시는 분들이 열의가 굉장히 높으세요. 경기도 시흥, 안산, 평택, 뭐 진짜 멀리는 강원도에서 매주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9시에 현장을 막 돌아보고 있으면 10시도 되기 전에 벌써 오시는 거예요, 자본가 분들이. 매주 자본가는 하루 나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 맨날 신청을 안 하셔요. 뭐 서산도 있고 전주도 있고 뭐 지역적으로 다 각각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당일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찍 오시기도 하고 뭔가를 더 찾아서 하려고. 진짜 힘듭니다. 네. 자, 집에 가면 다들 진통제 먹고 주무시지 않으세요? 힘든데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분이 토요일에도 근무하시고 또 나오시고 집회 나오는데 몸이 너무 고되고 하루 종일 막 안전팀에서 시민들 만나면서 돌아다니고 피켓을 나눠줘도 그냥 뭐 피켓 받아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막 온몸으로 피켓을 나눠준다거나 막 온몸으로 여기 QR코드에 지금 회원가입 하시라고 막 알린다거나 그런 열정, 그러니까 몸살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데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복남 바로 신청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조일권 선생님, 네, 조일권 선생님이 암투병 하시는 분이신데 전날에도 병원 갔다가 시청에 이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행사장 한 바퀴 둘러보시고 뭐 이런 거는 저렇게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주시고. 그리고 지역에 사는 촛불까지 막 다 가시는 거예요. 강북 촛불, 강남 촛불 다 가시고 그걸 왜 자기한테 공지를 안 해줬냐고 막 화를 내시고 자기 서운하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하신 얘기가 나의 그 병, 이 암을 뿌리 뽑는 것 이것도 이 나라의 암을 뿌리 뽑아야 가능한 일 아니냐. 비가 많이 왔을 때 앉아서 빗속에서 계속 참여해 주시는 분들 평일에 답답한 마음을 푸는 게 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집회 나와서거든요. 차라리 그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몸은 힘들지만 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울분을 포내고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자봉단 분들이 시민분들한테 감동을 진짜 많이 받아요. 정말 비 오는 와중에도 피켓 들고 앉아 계셨던 그 분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윤석열 퇴진을 간절하게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 그 중에 자봉단도 있고 또 집회 참가하시는 시민분들의 마음도 있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담겨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저희가 이제 매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보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피켓을 이렇게 하나씩 드리려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윤석열 꼭 퇴진시키고 이분들하고 끝까지 그때는 자봉단은 아니겠죠. 뭔가 다른 모습으로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너무 다 열심히 해주셔서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피곤해도 그걸로 싹 먹는 거예요.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날씨 추운데 수고들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윤석열아! 윤석열아! 태진아가! 태진아가! 뿌리!
아프지 않고 다들 끝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윤석열 퇴진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